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실험극복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즌3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의 김명구입니다. 네,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저희가 2부 방송에서는 소개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처음 하는 소개입니다. 어차피 뭐 다들 아실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받아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메일로 사연을 접수 중이니까요. 많이 접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사연을 읽어드리고 얘기 나눠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스베이다 B 소장님으로 팬이 되었다가 촛불 전진 채널까지 구독하게 된 개딸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개인적인,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 가정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엄마, 아빠 양쪽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자라왔고 친동생들과의 관계는 각자 잘 살아가자 하는 마인드로 필요할 때면 연락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해외 대학교를 나와서 바로 현지 취업에 성공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가고 있어요. 대인 관계는 또래 친구보다 5살에서 10살 많은 선배님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동생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해줄 수 있는 걸 최대한 도와주고 응원해 줍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고요. 코로나 전에는 스스로 번 돈으로 세계 각곳으로 나 홀로 한두 달 배낭여행을 떠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희열과 기쁨이었습니다. 2019년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직장인이 된 지 3년이 되었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못 본 지 3년이 되었죠. 사실 엄마가 보고 싶은 거지 한국에 막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더더욱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요. 아, 본격적으로 시위가 시작되면 바로 정리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 저의 상담 주제는 일이 없는 회사에서 우울해지는다입니다. 이게 상담 주제가 될 수 있는 건가 싶지만 일이 없는 회사에서 세상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드는 저의 상태가 궁금해서 보내봅니다. 저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디자인 일이라서 클라이언트 상황에 따라 진전되고 스탑되기를 반복합니다. 분명 대학생 때는 나를 설레게 하는 분야였는데 지금은 점점 생각 없는 바보가 되어가는 느낌이랄까요?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생기면 기간 내에 빠르게 완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제출 후에는 해방감이라기보다는 또다시 사막에 모래성 하나를 쌓았구나 하는 씁쓸하고 허탈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은 기후위기, 전쟁위기로 어느 한 극한 지점에 도달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 모든 걸 등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나는 이 분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 저는 어렸을 적 때부터 수학과 미술에 대해 좋은 기억이 많습니다. 두 분야에 있어 세상 천재는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언어가 안 통하는 유학 시절 항상 수학과 미술을 통해 적게든 많게든 저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금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프로젝트는 컨셉 디자인 단계에서 진전되고 스탑되기를 반복하고 하는 일은 클라이언트의 취향을 찾아내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드는 생각이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인가 하는 거죠. 이렇게 3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디자인이 실현된 경우는 없고 그러니까 한 번씩 현타가 옵니다. 당연히 바쁠 땐 이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지만 일을 하다가 스탑이 되면 회사 모니터 앞에서 멍을 때리며 우울감과 자기 혐오로 천천히 얼룩져집니다. 우울함은 내가 지금 조직에 쓸모있는 존재인가 하는 의문에서 오고 자기 혐오는 서른 전에 아직 가보지 못한 나라가 수두룩한데 어느새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 못하고 있는 제 자신으로부터 오죠.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상 모든 청년들이 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분명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찾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면서 행복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생활비 때문에 견뎌내며 하는 느낌이랄까요? 소장님은 부당한 것을 보면 싸우라고 하셨는데 부당한 대상은 없어요. 다만 그냥 무력감이 있을 뿐입니다. 즉흥 배낭여행도 이제는 코로나와 원숭이 두창에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떠나야 하고요. 글을 적다 보니까 내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순간 일이 없는 회사에서 우울해지는 나, 일이 없는 회사에서 떠날 생각만 하는 나, 어느새 심심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내 모습에 우울해지는 건 과연 나뿐일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보내봅니다. 저는 저의 이런 심리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개선해야 할까요?
라고 주셨어요. 네. 저 공감되는 게 너무 많은 사연이었는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보내주셨을 때 저 이 표현이 너무 이렇게 그랬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이 고민이 고민이 될 수 있냐? 너무 많이 이런 고민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회사에 앉아 있으면 우울하잖아요. 배부른 고민이 아니고 본질적인 고민, 혹은 가장 인간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썼던 말,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 사랑과 신뢰를 많이 받으면 자라났다 이러잖아요. 보통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이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는 고민들은 사랑을 못 받은 결핍 같은 데서 오는 고민들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가정사적 네. 고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과 관련된 고민이기 때문에 가장 수준 높은 고민이자 본질적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다른 문제가 다 없어도 이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고민을 잘 못하는 게 이거 이전에 너무 다른 상처가 많아. 네. 어릴 때 뭐 사랑을 못 받았다든가 뭐 현실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이 고민을 못하는 거지. 사실 그런 고민들이 없다거나 해결이 되면 결국 이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이분이 하시는 고민을.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본질적인 고민이고 가장 인간적인 고민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이 고민이. 배부른 생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고픈 상태면 이런 고민할 여유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언제든 찾아와야 되는 고민인 그렇죠. 거죠. 근데 그렇죠. 이분은 지금 보니까 나이가 30대가 안 되셨어요. 네. 굉장히 일찍 찾아온 편인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다고 봐야죠. 이미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수준의 철학적 고민, 흔히 얘기하는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심신이 상당히 건강한 상태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상담사님 먼저 말씀하실 거 있어요? 배부른 소리, 뭐 배불러도 됐나? 배 잘 불러도 됐나? 아니 근데 배고플게 고민을 못 한다고 하니까 배부른 상황도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저는 이제 개인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가장 저의 눈에 띄었던 거는 욕 먹을까 걱정은 되지만 자신 있게 하세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3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디자인이 실현된 경우는 없고 그러니 한 번씩 현타가 옵니다. 저에게 오셨다면 이 부분은 네, 저는 얘기 같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살아오셨고 실제로 사람과 신뢰를 충분히 받으면서 자기의 어떤 실력을 발휘하고 자기 가치감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의 분이 그런 뭐 위계 구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서 자기 실현을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좀 슬픈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배낭여행 가고 싶어질 수 있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아니 근데 이게 보면은 3년 동안 이 디자인 일을 하셨는데 계속 컨펌을 받는데 지금 실현된 경우가 없다라고 네.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디자인한 게 한 번도 완성된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네. 3년 동안 일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의 디자인을 마음껏 못한다 이런 얘기했죠. 그렇죠. 이제 피드백 받으면서 수정하고 계속 이거 바꿔줘 바꿔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또 열심히 하실 것 같거든요. 이분이 네네. 그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가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트집 짜고 이럴 때마다 얼마나 좀 속이 상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분이 1, 2, 3 이렇게 잘라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잘라서 1, 2, 3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도 시작하신 것 같고 이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지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지는 하나의 이제 희망이나 갈망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을까 나는 설레서 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는 그래서 설레임이 인생의 목적이냐 그러네요. 삶의 목적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가 삶의 목적은 될 수 없어요. 그 밑에 관통하는 또 뭐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걸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주의적 목적이겠죠. 내가 막 성공과 출세를 하겠다. 이분은 그런 거 전혀 아닌 것 같고 근데 또는 성공과 출세를 쫓진 않아도 자아 실현하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인간의 최고 중요 상위 욕구는 자아 실현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싫어하던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그거 자기 개발 뭐 이런 거. 자기 잠재력을 아니 그거하고 좀 차원이 좀 틀리지. 자기 잠재력을 다 개발해서 완성시키는 건데 자기를. 잠재력을 다 쓰는 건데. 난 그거 이론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러지? 왜 그걸 해야 되지? 인간은 왜 그런가? 왜 나의 잠재력을 다 개발해서 나를 완성시켜야 되는 거지? 그 이유는 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우리 이웃들이 힘들게 사니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개발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내가 완성된 인간이 돼서 더 많은 그런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목적에서 자기 실현을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실현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거는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달의 차이가. 기준도 애매해지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죠. 어디까지가 그럼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있잖아요. 그 뭐 명상 이런 거 해가지고 특도의 경지에 달하는 거 뭐 그런 거 정도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과연 아 나는 삶의 의미를 찾았어. 내 삶의 목적을 찾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건 누구건 다 이제 고민을 할 때 뭐가 문제냐면 인생 목표를 잡을 때 뭘 위해서 난 살 것인가? 그러니까 나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이웃들과 사회를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목적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큰 갈림길이 이제 있거든요. 두 가지 갈림길. 개인주의의 길과 집단주의의 길, 혹은 뭐 공동체주의의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동체주의나 집단주의 근거해서 인생 목표를 잡으면 삶이 의미가 있어지죠. 보람도 느껴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개인주의의 길로서 뭘 잡으면 그게 어떤 멋진 말로 표현을 하든 간에 분야의 전문가든 자아실현이든 뭘로 표현하든 간에 끝이 공허해요. 거기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즉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이것은 뭘 통해서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까? 혼자서 연대.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막 열심히 살고 혼자서 막 내 인생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지속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삶의 의미라는 것 자체가 제기될까요? 네. 그 사람의 삶이 의미가 있었냐 없었냐는 것은 사회를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구 선생의 삶에 의미가 있죠. 왜? 사회에 기여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이완용의 삶은 의미가 없죠. 왜? 사회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개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사회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인생은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길과 아니면 사회와 이웃과 같이 아까 연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공동체, 집단, 사회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 인생길에서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지금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디자인을.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지금 허무하고 허탈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맞다고 생각해요. 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은 디자이너나 한 분야의 전문가도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절박하게 지금 그 취직하는 게 목적이고 그렇지만 이분은 그걸 무난히 달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본원적인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러네요.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했었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어떻게 보면 허탈하고 씁쓸하고 그럼 뭐지? 내가 설계했던 처음에 인생 목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어느 경로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심리학자가 되겠다 이런 거 인생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심리학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인 거죠? 방법이죠. 하나의 수단과 방법인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 거고 훌륭한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 거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심리학자를 목표로 하더라도 그 밑에 깔려있는 삶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질문 자체를 지금 못하고선 디자이너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 이런 질문 자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살고 싶냐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 체험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어, 보통 애들은 이제 직업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나는 이제 뭐가 되고 싶다? 직업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진로자가 길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길로 가고 싶은지를 아이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그럼 왜 그러면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어서요. 어,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 없어. 벌어야 살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거 많이 살라고요. 왜 좋은 거 많이 살라서 뭐 하려고? 그럼 점점 뭐, 질문하다가는 답이 없어지죠. 답이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근원 자체를 찾고 진로를 나가야 된다는 건데 이분은 이미 그걸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기후위기, 전쟁위기로 한 극한 지점에 돌아간 것 같은데 저는 이 모든 걸 등지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랬잖아요. 이거 엄청난 통찰이죠. 깨우침을 얻으셨네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느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목표, 개인주의적인 목표를 쭉 추구하는 사람은 꼭 이걸 느껴요, 나중에. 어, 나는 이 길로 막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보니까 세상은 막 불이 나기도 하고 저기서 여기 홍수가 나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근데 자기는 그와 전혀 무관한 개인의 삶에만 빠져있는 듯한 고립감, 외로움, 씁쓸함, 거기서 오는 공허함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자고로 그걸 안 믿거든요. 산에 들어가서 돛 닦는다는 거를. 그런 사람도 싫어합니다. 천공 같은 사람. 천공. 천공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득도했다. 뭐 내가 산에 들어가서 명상을 해서 동굴에서 20년 동안 그 면벽 수행을 해가지고 도사가 됐다. 뭐예요?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내려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연설하고 도움을 주려고. 아, 천공은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아, 내려왔구나.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있구나. 네, 낙원 꾸려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해를 끼치고 있는 건데. 그걸 득도한 거죠. 네. 해를 끼치는 방법. 네. 아,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면벽하는 거는 정신병원 20년 동안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나 볼 때. 사회관계 다 끊고. 어, 그 사람들도 뭐 자기 세계에선 돛 닦은 사람들이에요. 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예수나 부처가 종교의 시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만 닦아서 된 게 아니잖아요. 도를 닦죠. 부처님도 닦았고 예수도 닦았죠. 닦은 다음에 아 이제 알았다 나 이제 자아실현했어 너무 좋아 이러고 끝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다. 도와주려고 했다고요. 예수도 그렇고 부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시조가 된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박해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도를 닦거나 뭐 자기를 실현하거나 이것은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중생을 구제하겠다. 억압받고 핍박받는 자 내게로 오라. 와, 예수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면 도와줬죠. 실제로. 요즘 교회는 안 도와주던데 그거 붙여놓고. 자, 근데 어쨌든 다시 배워야 돼. 네,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때 그 특유의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삶의 의미 상실 그냥 공허함, 허탈함, 세계상으로부터 격리돼서 고립돼서 살아가는 듯한 이분이 정말 멋진 표현을 했어요. 세계는 이러한데 혼자 등 돌리고 앉아서 컴퓨터 게임 하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해결책은 이 1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결국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고요. 자신의 재능은 세상에 도움되는 데 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게 그리고 그 거예요. 인생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했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혹은 뭐 자기 개발하려고? 아 그게 아닌데 내가 그게 되려고 했던 것은 과연 뭐였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본인이 찾으셔야 되고 이미 그걸 느끼고 계시니까 그 해답을 아 그러면 내가 그러한 전문가가 돼서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남은 시기 동안. 이렇게 인생의 목적을 세우시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되지 않겠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윤석의 퇴진 집회를 이제 막 시작을 했잖아요. 디자이너 필요하시죠? 어, 그럼 더 디자인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의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뭐 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소일거리로 일하시면서 그런 걸로 만족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럼요. 너무 기여가 됩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도 듣고 사랑도 받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계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세계와의 연결, 사회와 연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이 만족스럽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분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라는 이제 의문. 근데 그거는 중요한 질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분이 일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할 것인가 하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뚜렷이 가지게 되면 분야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적성과 재능이 맞는 쪽으로 분야는 설정하시면 되고 아니면 바꾸셔도 되고 또 지금 그게 맞으면 계속 하셔도 돼요. 근데 현재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제가 막 책을 쓰는데 원고를 쓰는데 출판사에서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그렇게 쓰면 안 팔려요. 바꿔주세요 좀. 바꿔줘. 또 그래서 막 써주니까 선생님 너무 과격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책이 안 나가요. 이게 디자인 계통이나 이 작가 계통이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이거든요. 고쳐도 다시 고쳐 또 고쳐. 다시 나중에 보면 원래 상태야. 이런 거. 아니죠. 나중에 보면은 내가 쓴 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그렇죠. 때 네. 오는 네, 현타.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당연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습니다. 안넬레마 네. 말고 베스트셀러 작가님 되셨습니다. 안 팔려도 된다 이 자세를 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 책은 많이도 안 팔려요. 어떻게 쓰든.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내용 수정은 못한다. 다만 뭐 나머지는 뭐 마음대로 바꿔 표현을 바꾸고 뭐 좋은데 내용은 못 바꾼다. 뭐 이제 과격하자 그럼 더 과격하게 쓰겠다 막 이런 식이니까 저는 고집을 부리죠. 근데 지금은 그거 말하는 게 쉽죠. 나름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초창기 때 제가 처음 심리학자 한다고 그랬을 때 남들이 네가 무슨 심리학자를 해? 이런 시기에는 출판사가 상당한 요구를 했어요. 좀 잘 팔리는 책을 좀 쓰자. 대중들이 좀 이렇게 통통 튀는 뭐 가벼운 그런 거 좀 쓰자 그래서 싫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저 쥐뿔도 없는 놈이 그렇죠. 감히 우리가 하는 요구를. 그래서 제가 많이 잘렸어요. 거대 출판사. 아, 쏟다로 귀결된 줄 알았는데 결과가 잘린 걸로 귀결된 거예요? 3년간의 이런 경험처럼. 아, 역시 반전이 있었어.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파는 그 큰 출판사들이 돼요. 그런 데서 잘린 거죠. 아, 그런 거 안 써주니까 내가. 못 쓰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꺼져. 이래가지고 이제 잘려서 좀 작은 데랑 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하고 지금 어차피 이제 그렇게 큰 데서 저한테 청탁도 안 해. 왜냐면 잘 팔릴 책을 안 쓸 것 같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단 말이에요. 주기차게. 이분은 그렇게 하면 잘리겠죠 회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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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럴 때는 답이 없어요. 딱 둘 중에 하나인데. 맞추거나 잘리거나. 하나는 정말 클라이언트가 너무 집요하게 괴롭혀서 내가 마음대로 나의 어떤 창작열, 뭐 창작 욕망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면 옮기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프리랜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젊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돼. 사실 개인적 이건 조언인데 좀 먹고 사는 게 좀 힘들더라도 젊었을 때는 자기 역량을 충분히 펼 수 있는 쪽에서 일하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몇십 년 전에 무명 작가, 무명 심리학자였을 때 그 출판사의 요구에 응해가지고 제 스타일을 버리고 버렸다면? 막 그대로 써줬다면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여기 의자가 비어있다. 그 정도면 다행이죠. 다시 책 못 내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참모가 돼 있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나빠지면 막 나빠지거든요. 한번 타협하면 나빠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입맛에 맞게 써주다가. 주다가. 그러면 많이 맛이 가서. 태형 스승 돼가지고. 학자가 아니라 태공 스승이 아니고 이제 태형 스승 법복 입고 그렇지. 막, 그죠? 뒤에서. 아니면 교회 만들든가. 뭐 이런, 뭐 하여튼, 사이비 교회. 네. 죄송합니다. 제대로 종교 믿는 분들이 또 막 흥분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비 교회. 나쁜 광신 집단. 이런 거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떻게 될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잘리더라도. 안 팔리더라도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분이 만약에 정말로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젊었을 때 뭐만 안 하면 나중에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젊은 나이에 도저히 클라이언트들의 압력들이 나의 어떤 창작력, 나의 어떤 디자인에 대한 철학 이런 것을 방해한다. 아, 못하겠다. 클라이언트들한테 아 거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거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향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방법은 하나죠. 이 회사는 그저 돈 버는 곳일 뿐이다. 그리고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데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아, 말씀하신 대로 뭐 촛불전진의 디자인을 그려서 그렇죠, 보내준다든가 그렇죠. 또는 어떤 뭐 환경보호운동을 하신다든가 또는 사회운동을 하신다든가 별도로 그런 것들을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을 하나 찾으시고 회사는 돈 버는 곳이다.
그래 노동 소외 뭐 이제 나는 도구다. 근데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그냥 참겠다 하는 정도로 마음을 가지고 편하게.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쓰고 자아실현을 별로라고 했으니까 재능을 발휘하고 그런 거 진정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 되게 요새는 많잖아요. 예를 들면 많이 활성화되는 게 그 유튜버예요. 유튜버들이 보면은 그 고태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태경인데 약사. 약사인데 K-pop 댄스를 막 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춤을 막 좀 이상하게 추거든요. 춤 잘 추지 않아요. 근데 춤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유튜버로 해서 성공해서 지금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K-pop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해요. 그럼 그 나라에서 K-pop을 좋아하는 그 나라 사람들이 막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춤추는 뭐 그런 콘텐츠를 만들거든요. 엄청 만족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돈은 약사로 벌어요. 본캐와 부캐가 꼭 이렇게 일치되진 않아도 그렇죠, 그렇죠. 아주 나쁜 일 아니면.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하는 사회가 모든 직장이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곳은 아니죠, 당연히. 오히려 안 되는 이분처럼 도구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는 곳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혹은 좀 못 벌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제가 지금 그래서 어려웠잖아요 삶이 자 그런 삶을 선택해가지고 그 행복은 하다 그건 확실하죠 행복은 하죠 우리 아들이 한 말 있어 나보고 아빠 봐봐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행복해 보이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 애들이 그게 느껴진 게 애들한테도 아들이 보면서 얘기했다니까 조금 재밌긴 하다 자녀가 그렇게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아빠 봐봐 돈은 못 벌지만 행복해 보이잖아 중학교 때 두 형제가 토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아빠 봐봐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니까 돈은 많이 못 벌어도 행복해 보이지 않냐? 그래서, 뭐 중요한 얘긴데. 자,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살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해야 되니까 회사를 다니되 이건 부차적이다. 스트레스 안 받는 선에서 적절한 선에서 내가 이 회사 생활을 하고 나머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든가. 그걸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고민이죠. 정말 중요한 거.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찾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생활비 때문에 견뎌내면서 버티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이 배낭여행 같은 것도 지금은 큰 이분의 이제 기쁨이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저도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음악을 듣는다든가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 심리학자가 책을 쓰고 저는 24시간 책 써야 됩니까? 네, 그렇지 않죠. 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 테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저 아까 얘기 첫 번째 했던 얘기 연장선에서 그것만으로는 이분이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1년 365일을 다닌다고 해서 이분이 이 삶의 공허함이나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배낭여행도 하시고 문제는 더 뜻깊은 삶의 목적을 향해서 꾸준히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당한 대상을 보면 싸우라고 제가 권고했는데 보니까 부당한 대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이제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싸우는 심리학이 제가 써놨거든요. 다. 알죠, 알죠. 다 기억났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부당한 대상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성공! 그 옛날에는 잘했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농사 짓고 있다. 소작농으로. 그러면 마름이 와서 때린단 말이야. 일 더 해. 그리고 일 농사 많이 지어놓으니까 지주가 가져가. 그러니까 놈이 나쁜 놈. 딱 보여요. 네. 마름, 지주.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면 지주집 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는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뭘 통해서 괴롭히느냐? 그 시스템이 시스템. 구조를 통해서.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착취하거나 지배하거나.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지? 저거 부셔야지. 이렇게 안 되고, 이거 분명히 날 괴로운데, 뭔가 힘든데 사는 게. 거의 가인 눌린 것 같지.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자본주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리 프롬이 이런 걸 가지고 익명의 권위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든가, 혹은 과학. 과학도 에리 프롬은 익명의 권위라고 했어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과하게 탈만 쓰면 사람들을 꼬박 죽게 만드는 거죠. 뭐랑 막 떠들면 야, 네가 전문가야? 그럼 안 기가 깨갱. 또 뭐 막 얘기하면 통계 봐봐. 깨갱.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에 의해서 여전히 옛날과 다르지 않게 지배도 당하고 뭐 착취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는데 옛날에는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다 저놈. 근데 안 보여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든가.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그렇게 배워있죠. 어디 길 가는데 돌이 날라서 딱 맞아서 피가 막 나니까 아프잖아요. 근데 누가 불 던지는 게 보여요. 그거 하고 돌 맞아서 피가 나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요. 뭐가 더 괴롭겠냐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안 보이는 게 더 괴롭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는 고통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어디다 화내야 될지 모르는 부당한 대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무력감은 느껴요. 그죠? 무력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무력감이 있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거의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무력감을 느끼는 건데 이 부당한 대상이 주변에 있는 뭐 회사의 누구라든가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싸우는 심리학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 무력해지는 거 아닌가요? 오, 시스템이 날 짓눌러.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돼요? 알게 되니까. 원인을 알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해결 방향이 생기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국리도 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은 대상이 뭔지 모르는 상태가 문제네요. 그렇죠. 모르는데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도 좀 하셔가지고 싸우는 심리학을 보셔가지고 싸우는 심리학 읽으셔서 아, 이 시스템이 나를 지금 이렇게 옥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시면 상당 부분은 마음이 좋아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무력감은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보통. 네. 즉 자유롭게 살지 못할 때. 근데 이 무력감은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 경우에는 필연적 이유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사회나 공동체, 이웃들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 혹은 개인주의적인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세계에? 뭔지? 자기한테만, 네? 자기한테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성공 출세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개인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개인이 정치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죠. 아니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개혁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립된 개인이야말로 가장 무력한 존재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이 이 고립에서 탈피해서 자연, 사회, 뭐 나아가 세계에 대한 주인이 되고 싶다. 그런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필연적으로 연대해야 됩니다. 힘을 합쳐야 돼요. 인간이 위대하다는 것은 같이 연대하고 함께 했을 때 위대한 것이지 고립되어 있을 때 위대한 게 아니에요. 고립되어 있을 때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느끼는 무력감은 제가 볼 때는 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계속 그냥 한국 사회나 이런 데서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개인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 연결이 잘 형성되지 않았고 이웃들과 연대가 잘 없고 이럴 때는 당연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는 연대,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삶의 목적을 세우고 사람들이 모두 공동으로 내세우는 어떤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연대해서 같이 노력하는 거. 그러니까 촛불 방송 보시는 것도 저는 그것 때문에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뭐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결국엔 권태를 느낍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맨날 마지막 장면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억 천금을 벌어 뭐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강도를 하든 마지막에 행복한 삶을 묘사할 때 보면 똑같아요. 따뜻한 해변가에 뭐 카우치에 누워서 칵테일 마시고 이걸로 딱 끝나 그러면 야 역시 이제 이렇게 해피엔딩이네. 근데 거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그따위 생활을 하면서 그 카우치에 누워서 따뜻한 햇빛 쬐면서 칵테일 처먹는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래 못해요. 좀 지나면 권태가 와요. 또 도둑질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네, 2탄 찍어야 돼. 아 너무 권태롭거든. 권태가 왜 오냐면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고. 그게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권태에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 마약도 먹게 되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요 사연을 보내신 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는 결국 내 개인의 진로 선택 이것에 너무 얽매여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 그래 지금 뭐 기후 위기도 생각하시고 전쟁도 위기도 생각하시고 이런 걸 보실 줄 아는 분이니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웃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시면 이 고질적인 무력감에서도 상당 부분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 싸우는 심리학을 읽으셔야 된다. 싸우는 심리학 여섯 번째 얘기였었어요. 근데 진짜 명저예요. 싸우는 심리학 지금 대정판이 나왔습니다. 네, 꼭 읽어주십시오. 네. 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연락 주시고 디자이너 필요하시고 연락 주시고. 아 진짜 이제 계속 클라이언트한테 리젝 당할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라는 어떤 자책을 하잖아요. 근데 갖고 계신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을 또 찾아서 거기에서 또 환영받는 경험도 계속 리젝 당하면 내가 이 분야에 어울리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쟤들이 나한테 안 맞는 인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젊을 때는 그래서, 과감하게 여기서 충분히 충분히 실력을 뽐내실 수 있는 공간으로 오시기를. 전혀 저기 피드백 안 드립니다. 마음껏만 드세요. 아무것도 바짝이 안 하겠어요. 근데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니까. 근데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국에 막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되진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 이후엔 더더욱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위가 시작되면 바로 정리하고 들어오겠다. 비행기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시간이 지금 지금 여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오시려면 한 일주일 걸릴 텐데 곧바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오시면 바로 시작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회사 다니는 게 진짜 무력하시고 진짜 재미없으신가 봐요. 막 언제 정리할까 그 타이밍을 재시는 것 같은데 시위가 시작되면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러 바로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자체가 굉장히 건강한 사고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상처가 없는 분이라니까요. 그런 것 마음의 상처가 많고 개인사가 불우하면 이런 고민이 쉽게 도달하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고민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고민 수준에 도달을 못하는데 이분은 그 고민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정신이 건강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건강하신 것 같은 또 이유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적당히 이기적이고 적당히 개인적인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데 보통은 자기를 이기적으로 표현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진짜 이기적인 사람. 진짜 이기적인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남들 이상하게 해볼까 봐. 그리고 되게 억울한 또 심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근데 본인을 되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난 적당히 이기적인 부분도 있고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기도 하지만 좋은 마음도 있어. 친구 관계도 좋아. 이렇게 표현하신 게 굉장히 솔직하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네. 하나 이 고민은 피할 수 없는 고민은 맞습니다. 20대에 이 고민을 하셨으니까 이걸 해결해서 살아가시면 앞으로 인생이 아주 제가 볼 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랜만에 건강한 사연을 도착해서 기분이 좋네요. 그렇게 네. 얘기하시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늘 건강한 사연 건강하지 않은 사연이냐? 건강하지 않으셔도 좋으신 거 맞아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적당히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연들이 도착하면은 그 상황에 맞게끔 조언을 해드립니다. 인정하실 부분들이 있으면은 받아들여주시고 혹은 이거는 내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정도로 들으셔도 무난하다. 하지만 싸우는 심리학 꼭 읽어보시고 잊지 마시고요. 네. 네, 오늘 요 사연자분한테 뭐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없으면 네. 촛불전진에 연락 주시면 국내 들어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디자인이기 때문에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고민, 더 고민을 좀 확장시켜 나가서 사회에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요. 네, 시위하는 날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사연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유의 미칠 것 같은 고민들, 이런 사연들은 hungnami0000gmail.com 청남이0000gmail.com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이 방송은 유튜브 촛불전진과 주권방송에 매주 수요일 9시에 업로드 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